제가 그 70년대에 마을에 군내를 갔는데 그 선물용으로 그 당시만 해도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근데 만 20살에 그 그림을 그리는데 무슨 동양화도 그리고 서양화도 많이 그렸지만은 동양화를 그릴 적이 무슨 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대장님이 호를 하나 줘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그 당시 그 초년병에게 부대장님이 호를 줘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격스러운 일이라 지금까지 써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 부대장님이 그 깨끗한 집이 되거라 흰색은 어느 색이든지 칠할 수가 있으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그 색을 잘 칠하는 그런 화가가 되라 하는 의미에서 붙여줬기 때문에 지금껏 써오고 있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민화를 쉽게 접하고 배우면서 남에는 그 본을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용어에 대한 그런 정립을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제일 먼저 낸 것을 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초를 낸 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나눠 쓰는 것을 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를 대부분 안 내고 못 내고 또 그리고 본을 가지고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은 초를 내면서 본인의 실력이 향상되고 그림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초를 내기를 바라고 또 단순히 상징성이 의미하는 것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프로라면은 진짜 전업 작가가 되고 싶다면은 거기에 인문학을 더해서 예술성이 가득 듬뿍 담긴 그런 그림을 그려보길 바라고요. 지금은 그 민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조선시대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아니면 최근 근대까지 이어졌던 그런 그림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발야으로 21세기이기 때문에 어떤 예술이든지 간에 반드시 시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통 미다로서 실력이 향상되었다면 이 시대에 맞는 시대에 발현된 그런 창작 민화를 그려보길 바랍니다. 사실 그 제가 글을 잘 쓰지는 못합니다. 사실 저는 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지식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책을 많이 보게 됩니다. 진짜로 책에는 그 많은 길이 있어요.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동안의 그 어떤 그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체득된 그런 지식을 더해서 어떤 책을 내게 돼요. 많이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이게 글이 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10년 후에든 20년 후에든. 그러니까 알던 지식도 또 더 견고하게 해나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스럽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요구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서서히 어느 정도 그 마음이 들어갈 적에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고요. 그런 좋은 작품들이 또 다른 분들한테 인정을 받게 돼서 저희들은 시집을 간다고 하거든요. 작품이 다른 사람 소장자에게 넘어갈 적이 가장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어떤 그림을 가지고 내 가족과 나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일상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